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회전근개건염, 헬스인들에게 흔히 생기는 질환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건강해지기는커녕 아프기만 한 걸까요? 이런 질환이 과연 근육을 만드는 영광의 상처일까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질환들은 힘줄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줄은 근육이 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죠. 힘줄도 강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한 힘줄을 가지는 것은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겪는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줄은 근육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영역에서는 이 힘줄의 강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다만 헬스인들의 관심사가 근육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 힘줄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몰라서 부상을 당하거나 오히려 퍼포먼스 및 근비대가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힘줄을 강화시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힘줄이 성장하는 원리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통증 없이 더 높은 퍼포먼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힘줄의 강화는 콜라겐 합성, 콜라겐 신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콜라겐 합성의 원리는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운동과 고중량 저항 훈련입니다. 힘줄은 근육에 비해서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아킬레스건, 햄스트링건, 슬개건, 회전근개건을 하나씩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 무릎부터 한번 해결해 볼 건데, 보통 우리가 슬개건염에 걸렸다고 많이 하거든요. 벽에서 월스쿼트에서 이렇게 버텨라,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힘줄이 강화되는 원리는 등척성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등척성 운동, 동작의 변화가 없이 가만히 수축해 있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운동들이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실 조금 더 응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레그 익스텐션 다리를 이렇게 쭉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가 하죠. 그래서 이거를 벽에다가 막아놓고 내가 이 발을 레그 익스텐션 한다고 생각하고 발을 빡 차는 거예요. 빡 차면 여기가 엄청 강하게 수축하겠죠. 이러면 정적 수축, 아이소메트릭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런 건이나 인대들이 막 강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제가 정말 있는 힘껏 미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월스쿼트는 그닥 도움 안 되는 게 너무 강도가 약해요. 힘줄은 강한 힘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이 벽을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빡 차는 강도를 30초간 유지해야 돼. 30초 유지하고 60초 쉬면 됩니다. 이게 60초 안 쉬면은 30초 유지를 못할 거예요. 30초 하고 60초 쉬고, 30초 하고 60초 쉬고, 이렇게 3세트 정도 반복하면 되고, 당연히 양쪽 다 해줘야겠죠. 물론 한쪽만 아프나 한쪽만 해줘도 괜찮고, 이걸 레그 익스텐션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어깨 통증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입고 있는 옷 이번에 또 새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새로운 옷이 나왔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새로 오픈할 때는 항상 가장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 다시 어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를 이렇게 회전하게 해주는 애들이 회전근개고, 그 회전근개 안에 붙은 애들이 회전근개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등척성 수축을 하면 되느냐, 내가 만약에 외회전할 때 회전근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팔꿈치 고정시켜 놓고 팔을 이렇게 외회전으로 벌리면서 벽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30초 하고 60초 쉬고, 30초 하고 60초 쉬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외회전해도 되겠죠. 이렇게 외회전해서 이렇게 벽을 밀어내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편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벽에다 대고 하기 싫고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케이블을 또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케이블에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무게를 좀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이렇게 왜 좀 버티고 있었죠? 이렇게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30초간 꽉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강도로 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킬레스건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죠. 우리는 고중량 카프레이즈 홀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무겁게 할 수 있는 중량을 해놓고 이렇게 버티면 되는데, 30초간 이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야 되고, 30초를 간신히 버틸 만큼 무겁게 하시면은 건이 강해집니다. 네, 햄스트링 건은 이렇게 한 발 브릿지 자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뒤꿈치만 땅에 닿고 아이소메트릭하게 홀드 해주시면 되는데,
발이 몸통 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쉬운 난이도. 우리는 발을 점점 멀리 보내서 햄스트링이 더 늘어난 지점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강한 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관절들에 대해서 힘줄 강화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도 이런 운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등척성 운동만 보여드렸는데 고중량 훈련으로도 힘줄은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매번 8에서 10회의 운동만 하지 마시고 3회에서 5회의 고중량 훈련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 제가 이번에 출시한 옷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